사진이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중요해요. 네. 영화에서는 포토그래피인데 포토그래피, 빛으로 그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림이다 이렇게 그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실을 복사한다, 새긴다, 진실을 새긴다. 그게 우리나라 사진의 말이에요. 진실. 진실이어야지 돼, 진실. 기록이야, 기록. 제일 우리나라 사진에서 제일 큰 덕목이 기록이야. 그것을 찍어서 남긴다. 남긴다는 건 뭐, 기록은 뭐, 레코딩이라고도 그러지만 다큐멘터리라는 게 남긴다는 뜻이거든.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을 기록한다. 말을 그렇게 얘기해. 아예 사진이라고 말을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기록에서 기록이 위주인데 조작하면 안 되지 않냐? 퍼포먼스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자기 생각대로 사진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거기에 있는 건 진실을 그대로 옮겨놔야지. 이게 우리나라 사진이 이제 이게 가장 큰 덕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선 당신은 사진의 기록성을 벗어나면 크게 선배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 욕 많이 먹고 심지어는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끼워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안 끼워줘. 자기네들 바운다리 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객관적이란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각이 객관적이어야 된다. 있는 사실대로 해야지 돼. 그게 있으니까 찍어야지 돼. 그게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야지. 없는데 올라가면 안 돼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있음으로. 자,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주의에 의해 기각한 리얼리티. 리얼리티라고 그랬어, 당신은. 리얼리즘. 리얼리티. 그게 주종을 이루었던 게 그 시대고, 그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진을 지배를 했습니다. 역시 지금도 그래요. 그 보도사진은 어떤 국민한테 알리는데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기자들 다 조작합니다. 기자들이 반드시 한마디. 저도 동아일보에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한동안 그 동아일보에서 많은 사진 작가들을 기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강좌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때 그 기자들한테 기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한 강좌 중에 한마디 중요한 그 교육을 했는데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찍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사진작가로 부상한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원래 그 신문사 부장이었었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경원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다시 또 그 신문사 부장이었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자기가 미쳐가지고 경원대학교 사진영상과를 나와가지고 MBC 기자로 들어가서 그 해에 그 MBC 기자로 종사를 하면서 지리산의 야생 반달곰을 최초로 찍어내요. 우리나라에서 잠복 15일간이나 나무 위에서 했어. 무지 고생을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반달곰 야생 반달곰을 최초로 찍어내가지고 그 해에 그 영상인들한테 주는 상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연말에 줘요. 그 영상 부문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 상을 타면서 일약 스타가 된 사진작가가 하나 있어요. 김정건이라는 사람이야. 가끔 여기도 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독자 사진이라는 코너에 동아일보 코너에 4월에 한 번씩 계속 사진을 올릴 정도로 그런 사진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나중에 책까지 내서 그 책이 절판될 정도로 히트를 쳤어요. 그 독자 사진은 일종의 고발 사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덜떠가지고 그걸 탁 밟으니까 물이 탁 튀어가지고 뭐 옷이 다 젖었다. 그거를 고발을 해. 고발감이 되죠. 제가 예를 들은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이 망가졌는데 미처 조치를 안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거를 찍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동아일보에다 보내면 동아일보에서 실어줘요. 근데 보도블록이 덜떠가지고 그랬다. 그냥 보도블록 덜떤 거고 찍어가지고 보도블록이 뭐 깨지거나 뭐 하면 덜떠가지고 그 속에 물이 고였어.
그걸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이 그걸 밟아서 물이 탁 튀어서 옷이 젖는 그 순간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시켜서 그걸 찍어서 보내야 실려요. 보도블록만 가지고는 호소력이 약해. 실제로 사람이 탁 밟아서 확 뒤집어지거나 뭔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네? 사람이 있어야겠다. 사람이 들어가야지. 요새 펌프가 굉장히 귀해요. 옛날 우리 동네마다 그 마을마다 펌프가 있는데 귀한데 어디 갔더니 이 사람 펌프가 있는 거야 마을에.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찍었어. 근데 펌프만 찍어가지고 아 이 그걸 잡는 장면을 찍어야지. 펌프만 찍어서는 호소력이 약하고 사진으로서 가치가 약한 거야. 결국은 꼬부랑 할머니가 조글조글조글한 할머니가 옛날 드레박을 들고 뭐 드레박이나 뭐 하여간 옛날 그릇을 들고 와서 펌프를 잡는 그 장면을 연출했는지 기다렸는지도 모르지. 찍어서 역시 동아일보에 실려서. 자 여기서 할머니가 들어간 거랑 그냥 펌프만 덜렁 찍은 거랑 어느 쪽이 더 같지?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야지. 그러나 보도사진이기 때문에 연출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은 안 돼. 자 이게 사진의 객관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작가의 입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나 상대 입장에서 찍어야 돼. 객관적인.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오르는 그것은 객관적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록이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기 위한 사진. 기록 보존하기 위한 사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객관적 시각이라고 그러고 리얼리즘 사진이라고 그러고 그 리얼리즘 사진 안에는 다큐멘터리나 보도용 사진이나 교감 저기 뭐 도감에 들어갈 뭐 자료 사진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하게 사진 작가들의 그 수입원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진은 안 했어요. 그 사진은 안 하고 무슨 사진을 했냐면